오늘은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절정 부분 되겠어요. 발단, 전개, 그 다음 위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 작품은 위기는 없고 그냥 바로 절정으로 넘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정의 내용은 허생원이 동의의 어머니가 성서방네 처녀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다가 꼬만 개울에 뽕당 빠져버리고 동의의 등에 업혀서 개울을 건너가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1937년 조광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자, 조광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조선의 빛 뭐 이런 거겠네, 그죠? 발표된 소설로 허생원, 조선달, 동희 등 장돌뱅이의 삶을 통해 떠돌이 삶의 애환과 육친, 즉 혈육이죠? 아버지와 아들의 정을 그리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체는요 되게 서정적이고 시적이에요. 그래서 이 시적인 문체와 감각적인 표현 그리고 인간의 본능적인 애욕 사랑이죠 등을 바탕으로 인간의 순수한 사랑과 부성애 등을 형상화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배경 묘사와 요 대목이 이제 예전에 수능에 한번 나왔던 대목이에요. 이게 문체가 조화를 이루어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토속적, 시골적인 거죠. 시골틱한 어휘구사와 서정적인 묘사로 한국 근대서 단편소설의 백미, 하얀 눈썹, 최고작이란 뜻입니다. 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개 넘어는 바로 개울이었다. 고개 넘어는 바로 개울이었다. 그렇지. 공간을 이동하면서 뒤에 동희가 허생원을 업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동희의 등에 업힌 허생원이 혈육의 정을 느끼거든요. 그런 장면이 나올 수 있게끔 밑밥을 깔고 있는 것이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렇죠. 개연성이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장마에 흘러버린 널다리가 아직도 걸리지 않은 채로 있는 까닭에 벗고 건너야 되었다. 고의를 벗어 띠로 등을 얽어매고 밤 벌거숭에 우스꽝스러운 꼴로 물속에 뛰어들었다. 금방 땀을 흘린 뒤였으나 슬러시 밤물은 뼈를 찔렀다는 것은 아직도 물이 매우 차갑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래, 대체 기르긴 누가 기르고?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의부를 얻어가지고, 의부는 의부다버지를 얘기해요. 술장수를 시작했죠. 그런데 이 의부다버지가 술이 고주예요. 한마디로 술 망난이야. 전망난이네요. 이때 전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전자를 써요. 그래서 요거거든요. 요 모두전자를 써서 지독한 망난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이 들어서부터 맞기 시작한 것이 하룬둘 편한 날이 있었을까? 어머니는 말리다가 채이고 맞고 칼부림을 당하고 나니 집골이 무엇이겠어요? 18살 때 집을 뛰쳐나와서 이 짓이죠. 이 짓 어떤 짓? 장돌뱅이를 시작했지요. 아하, 결국은 이 동희의 삶 역시 순탄치는 않았고 장돌뱅이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각 나이치고는 생각하는 것이 무던하다, 철이 들었다라고 생각했더니 듣고 보니 딱한 신세로군. 물은 깊어서 허리까지 찼다. 속물살도 어지간히 센데다가 발이 채이는 돌멩이도 미끄러워 아마 이끼가 꼈나 보지. 금시 훌칠 듯 하였다. 훌치다? 잘 모르는다는데 그냥 물살에 쏠릴 듯 하였다. 결국은 뭐야? 위태위태 건너가는 게 아슬아슬 아슬하다는 거죠. 이건 결국 뒤에 허생원이 물에 빠질 것을 암시하는 일종의 복선이고 사건 발생의 개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나기와 조선달은 재빨리 거의 건넜으나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조선달은 벌써 건너갔네. 그러면 대화는 누구하고 누구만 해? 그렇지, 동의하고 허생원만 하는 거죠. 조선달은 대화의 중심에서 멀어진 거예요. 동의는 허생원을 붙드느라고 두 사람은 훨씬 떨어졌다. 결국 둘이 대화를 나누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모친의 친정은 원래부터 제천이었던가? 웬걸요? 시원스레 말은 안 해주나 봉평이라는 것만 들었죠. 잠깐 just end a moment. 뭐? 어디?
봉평, 봉평이 어디야? 그렇지, 허생원이가 꼭 들르는 곳. 뭐 성서방네 천이하고 썸씽이 있었던 곳이잖아. 이말 때문에 허생원은 동의의 모친이 성서방네 처녀일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동의의 어머니의 고향이 봉평이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봉평? 그래, 그 아비의 성은 무엇이고 놀래서 물어보는 거죠. 알수 있나요? 도무지 듣지를 못했으니까. 그렇겠지. 그렇겠지. 왜또 그렇겠지야? 그렇지. 하룻밤 사고를 쳤는데 이름을 밝혔을 리가 없잖아요. 자기 자신도 성서방네 처녀한테 이름을 알리질 않았거든. 그러니 당연히 성서방네 처녀도 자기 이름을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거야. 하고 중얼거리며 흐려지는 눈물을 까물까물하다가 까물까물 희미해지다가 허생원은 경망스럽게도 발을 헛디디고 말았다. 상황을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간접적 제시 방법을 통해 충격을 받은 허생원의 심리를 묘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고꾸라지기가 바쁘게 몸째 풍덩 빠져버렸다. 허부적거릴수록 몸은 걷잡을 수가 없어. 동이가 소리를 치며 가까이 왔을 때는 벌써 퍼그나 흘렀었다. 옷째 쫄딱 젖으니 물에 젖은 개보다도 참혹한 꼴이 되었다. 동이는 물속에서 어른을 헷갑게 잘안 쓰는 말인가요? 가볍게 업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허생원이 이 체형이 작은 거야, 왜소한 거야, 장돌뱅이 생활하면서 고생을 많이 한 거야.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젖었다고는 하여도 여윈 몸이라 그래서 가벼운 거예요. 가벼웠다. 그래서 완전히 업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육체적으로 밀착이 된 거죠. 물리적 거리가. 그러니까 심리적 거리도 당연히 가까워지면서 거리감이 없어진 상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는 안 됐네. 미안한 거죠. 오늘은 내가 정신이 빠진 모양이야. 염려할 거 없어요. 너 땡큐. 이거죠? 그래. 모친은 아비를 찾지 않는 눈치지라고 하는 건 찾지 말았으면 좋겠다야. 아니죠. 은근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기대하고 있는 거죠. 왜? 성서방네 처녀라고 생각을 한 거야. 늘 한번 만나고 싶다고는 하는데요. 어우, 가슴 설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디 계신가? 이건 뭐야? 찾아가 볼까? 한번 만나볼까? 아니야. 멀리서라도 한번 볼까? 뭐 이런 거예요. 일종의 뭡니까? 기대감이죠. 의부와 갈라져 제천에 있죠. 가을에는 봉평으로 모셔오려고 생각 중인데요. 이를 물고 벌면 이럭저럭 살아갈 수는 있겠죠. 아무렴 기특한 생각이야. 가을이 됐다. 가을이 됐다. 왜 한번 되새기죠? 그렇죠. 마음 먹은 거야. 찾아가고 싶은 거야. 동의의 탐탁한, 믿음직한 이런 뜻이에요. 자, 등어리가 뼈에 사무쳐 따뜻하다라고 하는 것은 혈육의 정을 느꼈다. 물을 다 건넜을 때는 도리어 서글픈 생각에 좀더 업혔으면 하였다. 일종의 아쉬움이죠.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결국 뭐예요? 그렇죠. 물에 빠져서 동이에게 업혀가 개울을 건너는 허생원의 모습이며, 그 다음에 동이의 어머니가 성서방네 처녀일지 모른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보면서 우리는 하나 봐야 될게 있는데, 저 앞에. 전개 부분서부터 우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 인물과 인물 사이에 물리적 거리가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건드려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인물 간 물리적 거리에 따른 심리의 변화. 일단 충주집 봅시다. 충주집부터 먼저 본다면 충주집에서는요, 충주집에게 수작을 부리고 있는 동이를 괘씸하게 여기면서 화를 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가리 없이 물러난 동이에게 측은함과 함께 호기심을 느낍니다. 요거는 아무래도 물리적 거리가, 심리적 거리가 먼 거죠. 왜? 괘씸해서 화를 내니까. 그러다가 좁은 산길이에요. 좁은 산길이니까 어떻습니까? 길게 느려서 걸을 수밖에 없어요. 맨 앞에 누가 있고, 그렇지. 좁은 산길이니까 이렇게 좁다고 칩시다. 그럼 맨 앞에 허생원이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조선다리가 있고, 둘은 대화를 나누죠. 그 다음에 동인은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인은 허생원의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다가 넓은 산길로 갑니다. 이렇게 넓어져요. 넓어지니까 이제는 허생원이가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조선다리가 옆에 있고, 그 다음에 동이가 옆에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란히 걷게 되니까는 동이가 자기 자신의 어떤 가족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기서는 어때요?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지죠. 가까워지니까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어디로 옵니까? 그렇죠. 개울이죠. 개울에서는 허생원이 동이의 등에 업혀버리죠. 완전히 뭡니까? 그렇죠. 밀착된 상태예요. 밀착된 상태에서 뭘 느낍니까? 그렇죠. 혈육의정을 느껴요. 완전히 가까워진 거죠. 즉, 물리적 거리가 인물 간의 어떤 심리적 거리에 영향을 준다. 내지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여기까지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절정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